엄마! 왜? 왜, 왜? 아니, 뭐, 그렇게 막 급한 일 아닌데. 응. 아니, 왜? 아니, 앉아봐, 앉아봐.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급한 일 아니고. 응. 아니, 그, 오늘 하루 종일 오빠가 방에서 안 나오더라? 어. 그리고 치과 간다고 그랬는데, 치과를 갔나 엄마 생각했어. 응.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응. 아까 저녁 때쯤 가고, 응. 방에 보니까 오빠가 없어. 근데. 편지가, 응. 편지가 있어. 왜?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편지가 있어. 뭔데, 뭔데? 뭔데? 아이고, 아니, 이 친구는 돌이, 응. 히키코모리였다 또 못따라, 응. 호랑 같다. 글씨 봐라, 글씨 봐라. 아이고. 참, 너무. 아이고. 심각하지도 않다, 이제. 아이고. 갑자기 미안해. 당분간 떠날게. 나도 조금 지쳤어. 내가 아무리 모질이라도 엄마나 아저씨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했어. BMW건도 솔직히 아직 납득을 못했어. 밥 잘 챙겨 먹고 잘 있어요. 못난 아들이라서 미안해. 조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심각해야 되는데, 글씨 보니까 귀여워가지고, 엄마 웃음이 나오네. 뭐야? 어디로 갔냐? 또 친구 집에 갔냐? 아니면 또 어디로 갔어? 아이고.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에? 어? 그럼 그 스트케이스 넣었어? 저? 아유, 모질이, 모질이. 아유, 때마다 한 번씩 안 자르면 뭐가. 엄마야! 어. 엄마 스트케이스 없잖아! 스트케이스 없어? 어, 스트케이스 없는데? 엄마 거기까지는 또 못 봤네 또. 엄마! 야, 어디 갔어? 찐따 또 병이 또 더졌네, 더졌어. 너무 심해요. 응? 안 봤지? 아이고, 아이고. 뭐지? 아이고. 어디 간 거 아니야? 난 친구한테나 갔다고 생각했는데 슈트케이스가 없어? 응. 일본 갔나? 일본? 또 날 또 추운데 또 저기 뭐야, 또 어딜 갔다냐 또. 아이고, 새끼야 또. 또 쓸데없이 또 신경 쓰이게 한다 또. 아니, 한동안 또 잘하다니 또 병이 도졌네. 아니, 차라리 일본 갔으면 엄마가 또 편하지. 또 어디 헤매느니. 그래. 아, 몰라, 몰라, 몰라. 나한테 연락 온 거 없었어? 난 없지. 엄마가 BMW 건 너무 신했나? 에? 뭔 소리야? 너무 때려가지고. 아, 그때는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엄마가. 보이는 게 없더구만. 아, 근데 또 지나보니까 엄마 너무 심했나? 다큰 아들한테? 아니, 또 영상에 또 코멘트들도 오빠한테 막 뭐라 하니까 또 되게 속상했나 보지, 또. 아유. 오빠, 또. 엄마 너무했나? 에? 에? 엄마 소화 못했나? 아니, 그때는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엄마 소리네. 本当に一番悪いところの엄마がそうやって甘やかすから今までこういうふうにずっとチンタのままで育ったの や, 너 자식 나봐라. 남의 부모한테는 되게 참 또 이야기하지. 근데 내 자식 돼봐봐. 그러면은 그게 또 그렇게 돼. 야, これが 우지가 ずっと 이번에 言ってきたこと. 시っかり 怒るときは 怒らなきゃ ダメなの. だからそれはうちは全然問題じゃない. それでこうやって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とか ほざいてるんだったら これじゃ本当に足し合わなきゃだ. 근데 참 편지를 보는데 왜 이렇게 또 귀엽냐 또. 근데 여기 말 중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아무리 모질이라도 엄마랑 아저씨한테만큼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이 조금 내 마음에 걸린다 야. 아니 지딴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오빠가 지딴에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됐었나 보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엄마,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야. それでも, これは違うでしょ. それ当たり前じゃん. 응? 엄마도 아저씨가 뭐, 大変な時に, 娘息子が 助けるのは. 그렇긴 그런데, 그,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부담될 수 있지. 부담이 돼도, 되게, 부담이 돼도야. 성격이 엄마, 너만큼 식하게 해주면 좋지, 엄마도. 근데, 이 새끼는 이런 것을. 이게 또. 아이고, 부담이 가잖아? 그럼 이런 거를 노래꼬이로 하는 게 되게 약한 사람이야. 아이, 그래도. 당신 다 괜찮은데, 제가 이건 같겠지, 아유.
아이고 나 엄마 신경 쓰지 마. 에이 강김에 시우 뭐라 그래라 엄마를 불렀어. 아니 걔가 뭐 해봤자 깨깨봤자 설거지 한 거 뭐 쓰레기 버리고 그게 다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오빠가 엄마 어디 가려면 막 지가 운전한다고 뛰어나오고 그 전도를 해야지 엄마. 그러면 당연한 거야. 지가 또 잘하려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엄마가 괜히 또 그 부분이 또 아 또 이래서 이래서 엄마는 너무 약하다 마음이. 엄마가 우리가 아기 때 키워준 것처럼 엄마가 아저씨가 아플 때는 우리가 돌보는 게 맞아. 이 새끼도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건 아니야. 이 새끼가 아니고 새끼야. 너도 좀 말해 진짜 어떻게. 아니 그래도 진짜. 근데 나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모질이라고 적었잖아. 아 자기가 모질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아 다행이다 라고 느꼈어. 그리고 여기 바로 다음에 아무리 모질이라도 라고 얘기해놓고 BMW 건도 솔직히 아직도 못했어. 이게 얼마나 모질이야. 이쯤한테는이못됐는데 어머나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리 좀 따뜻하지 않냐?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라고? 뭐는 나. 아나 고래는 가라 엄마와. 아우 진짜. 엄마. 일본. 코노 대감이 안에 따뜻하게 뭐 남모나이. 우치하다나. 바카다 또 못들어. 아유. 근데 엄마. 여기 편지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 문장 있잖아. 이게 제일 열받아. 왜? 왜냐면 이거 찾아달라는 뜻이거든. 아니 엄마 알지? 이거 알지? 아니 굳이 이렇게 안 적어. 진짜 안 찾았으면 하는 사람은 일단 편지도 안 적고 가겠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장이 저를 찾아주세요, 저한테 관심을 주세요 라는 이런 뜻이거든. 잊지 뭐 누나? 무카시 문화도 고유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내가 무카시 문화도 어떻게 기억하나? 안 찾을게 엄마. 그건 어딘가 있겠지. 어, 잘 가라 잘 가. 어, 그래. 너한테 연락 오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 어? 얘는 이럴 때 죽어도 연락이 안 돼요. 죽어도 연락이 안 돼 이때는. 엄마 기다려. 약간 된 생각도 못 해. 아저씨도 지금 오늘부터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거든. 저도 대가 까르고 또 날씨. 그래 찾지 마. 엄마도 창원이나 가자. 어 그래. てなことで、お兄ちゃんが 飛びました。 しばらく動画を上げれ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申し訳ございません。またこいつ探したらまた動画上げるんで、その時までちょっと待っててください。で、もしお兄ちゃんを東京とかで見かけた方がいたら連絡ください。 뭐하잘먹고잘살라고그래この動画にコメントを書いてくれたり DM 送ってください. 얼굴 안 보니까 엄마 속 시원하다. 多分日本にいると思うんで。지치면돌아오겠지또。はい。じゃあ今日の動画はこんな感じで終わらせます。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